사회복 작가를 다닌다고 하면 너 착하겠구나 하는데 사실 착하진 않고요. 사회복지는 전혀 봉사가 아닙니다. 전형적인 그 고정관념이고 편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김욱진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 전공을 하고 있는 윤소라입니다. 사회복지학과는 약 27년 전인 1995년 3월에 우리 서울시립대학교에 처음 설립된 학과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서울시정에 기여한다는 창과 정신이 있어요. 최근 서울시정 현황을 좀 살펴보면은 사회복지 관련 업무와 사회복지 사업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 역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이렇게 팽창 일로에 있는 사회복지 수요 변화에 대응을 해서 서울시 복지 행정과 정책, 그다음에 평가에 기여할 수 있는 서울 시정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 전문가, 이론가, 실무자를 양성한다라는 그런 학과 특성화 방향을 잡아서 교육하고 연구하고 자문을 하고 있다는 게 우리 사회복지학과만의 특별한 장점이자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회복지학과를 다닌다고 하면 너 착하겠구나, 좋은 일 한다고 그렇게들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도 그런 말을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이제 사회복지가 어떻게 보면 봉사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선입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사도 하나의 직업군이고 사회복지 업무를 하는 거지 저희가 이거를 봉사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사회복지는 전혀 봉사가 아닙니다. 사회복지는 전문적인 기술과 이런 이론을 적용을 해서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어떤 도움을 제공을 하는 전문 지식이자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거 사회복지를 봉사 또는 마음이 착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아주 전형적인 그 고정관념이고 편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회복지학은 기본적으로 인본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유, 평등, 정의, 우애, 박애와 같은 인류사회의 보편적인 그런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실천지향적이고 문제 해결지향적인 사회 응용 사회과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학과에는 총 6분의 교수님들이 재직 중이신데요. 각자 사회복지 행정, 법제, 장애인 복지론, 그다음에 여성 복지론, 청소년 복지론, 빈곤론 이런 것들을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고요. 각각의 교수님들께서 연구 업적이 굉장히 많으시고 현장 경험도 많으세요. 그래서 각각의 그 우리 학과에 재직 중이신 교수님들이 가르치시는 교과목들이 다 하나같이 그 우리 학과를 대표하는 소중한 수업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그 질문을 살짝 바꿔서 만약에 다른 학교 사회복지학과에는 개설돼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교과목, 그러면서도 우리 시립대 사회복지학과를 대표하는 교과목이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조금 좀 개면쩍고 좀 멋쩍기는 하지만 제가 맡아서 가르치고 있는 사회과학과 사회복지가 우리 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대표하는 교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회과학과 사회복지는요, 주로 1학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수 대상으로 삼는 우리 학과만의 고유한 독특한 교과목이라고 할수 있고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그 사회과학의 고전 이론들을 학습해서요. 사회복지학도로서 사회과학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을 1학년 때 갖추고요. 이러한 소양을 바탕으로 해서 2학년, 3학년, 4학년으로 올라갔을 때그좀더 수준 있고 좀더 복잡한 사회과학 현상들을 사회복지학적 관점에서 좀더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분석하고 이해하고 또 응용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안목, 기술을 좀 습득하는 데 초점을 맞춘 그런 교과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칼 마르크스, 막스 베버, 에밀 디르켄 같은 사회과학의 그런 거장들의
고전들을 직접 읽어보고 그 의미를 학습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20세기 중반에 어떤 철학계를 수놓은 뭐 자유주의자와 공동체주의자들 간의 정의에 관한 그런 논쟁들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하고요. 체계론, 뭐 기능론, 갈등론, 생태학 이론과 같은 사실은 사회과학계에서 많이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심도 깊은 교육은 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그런 거대 담론이나 거대 이론들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합니다. 사회과학에 관한 기초 소양을 쌓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수업이 우리 학교 사회복지학과에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학과가 상당히 융복합적이고 실천지향적이면서도 동시에 그 기초학문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강한 전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신입생 때 수업을 들을 때는 이론 수업이 많고 이제 실천 현장과는 조금 다른 수업 학문이 많아서 조금 괴리감을 느끼기도 했었는데 점차 이제 학년이 올라가고 또 현장에 나와 보니까 이런 이론적 토대가 있고 다양한 경험들이 어우러지면서 제가 조금 더 현장에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 학과에 계신 모든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고 모든 수업이 다 인상적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 실습 현장을 정해서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고 2주간 매일매일 가서 8시간씩 근무를 하다 보니까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현장을 느낄 수 있었던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예, 우리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면은 다양한 진로로 뻗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야는 아무래도 공공 분야에 진출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 행정고시라고 부르죠. 행시라고 불리는 5급 공무원 시험에 이제 합격을 해서 지금 현재 뭐 세종시에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시, 군, 구청에서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국민연금이나 뭐 건강보험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과 같은 공단이나 공사에 입사해서 공공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민간으로 진출한 친구들도 많이 그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뭐 사회복지관에 취직한 친구들이 많이 있고요. 사회복지사 협회라던가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같은 민간 부분의 사회복지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제 옆에 있는 우리 윤소라 졸업생처럼 뭐 대학병원과 같은 3차 의료기관의 의료사회복지사 로 취업한 친구들도 졸업생도 많이 있고요. 일부 친구들은 정신건강복지사라고 해서 정신건강을 다루는 분야에서 정신보건센터라든가 그런 민간 분야에서 일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민간 부분에 나간 친구들 가운데 뭐 국제 NGO, 국제 NPO에 취직을 한 친구들도 있어서 실제로 저희 학과 졸업생들 중에 일부는요. 아프리카의 뭐 난민 캠프 같은 곳에 가서 뭐 국제개발이라던가 구호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학과에 오시게 되면은요 교수님들하고 많은 학생들이 그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어떤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영역을 넘나들면서 각자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열심히 활약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인재상을 좀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인데요. 기초교과의 성취도가 우수하고 다양한 분야의 사회복지 문제에 관심이 많은 학생, 첫 번째 인재상이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이슈를 자신의 관점에서 사회 문제로 연결하고 대안 제시가 가능한 학생이 두 번째 인재상입니다. 예, 세 번째 인재상은 다양성을 가진 사회와의 의사소통 능력 및 원활한 대인관계 형성, 리더십이 있는 학생을 세 번째 인재상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에 대한 어떤 믿음,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낙관, 그다음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헌신하는 것을 소명으로 생각하는 자세, 이 세 가지 강한 멘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사회복지학 분야로 좀 진출을 많이 하고 사회복지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과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학과란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해서 여러 가지 추억들로 지금까지 현장에서 또 일을 하고 있고 또 소진이 됐을 때 다시 사회복지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도 학부 때 배웠던 것들 그리고 이제 놀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기 때문에 사회복지학과는 제 인생의 전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에게 사회복지학과는 미래의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열정! 사회복지!